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여 슈링클스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준비물로 꼭 있어야 할 게 바로 이 슈링클스 종이입니다. 슈링클스 종이는 선생님이 오늘은 반투명으로 준비했는데요. 한쪽 면은 이렇게 거칠고 반대편 면은 매끄럽습니다. 여러분이 도안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면에 색연필로 색칠을 해야 하겠죠. 또 필요한 게 바로 도안입니다. 이런 도안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슈링클스 종이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림을 그리려면 색연필이 필요하겠죠. 예, 이렇게 생긴 색연필로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. 또 다 만들고 나서 오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히트를 이용하여서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거든요. 바람을 불어서 슈링클스 종이에 대면은 슈링클스 종이가 열에 의해서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. 이 기구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. 또한 필요한 게 바로 이 열쇠고리입니다. 열쇠고리는 펀치로 슈링클스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걸어주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작품을 다 만들고 나면 슈링클스 작품을 이 누름판 사이에 대고 눌러주는 바로 누름판입니다. 이 누름판이 없다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두꺼운 책으로도 눌러서 작품을 완성시키면 됩니다.